자, 오늘 8월 14일 수요일인데요. H앱의 경우엔 오전장이 반등 흐름을 보이다 오후장의 흐름이 꺾이며 윗꼬리가 달린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 H앱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와 3개월 이내로 FDA 재신청 일정은 어떤 식으로 잡힐지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까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의 실탄 4천억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H앱의 현 위치 앞으로 한 차례 더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면 이제는 전고점 부근의 악성 매물 강한 저항 흐름을 돌파하는 위치에 자리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돌파 흐름 이 돌파 흐름의 정확한 방향성을 파악하셔야지 그 어떠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지을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전고점 부근의 악성 매물들 매도를 대기하고 있는 매물들을 가볍게 돌파해줘야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것이고 만약 지난 전고점 부근의 악성 매물들의 벽에 부딪혀 강한 저항 흐름을 맞고 흐름이 꺾여버린다면 다시 한번 상승 초기 자리까지의 하락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FDA 재신청 일정이 기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이 다시 한번 잡히며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확보돼야지 전고점을 노릴 수 있는 신고가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신고가 랠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전고점 부근의 악성 매물들을 어떤 식으로 소화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된다. 이 전고점 부근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의 경우엔 세력들의 물량이 아니라 개인들의 물량입니다. 보통 일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저점에서 물량이 매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고가 흐름이 나올 때 고점에서 빠른 차익 실현을 노리고 고점에서 신규로 물량을 탑승하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자마자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위치에서의 폭락 흐름을 정통으로 맞으며 마이너스 50% 이상의 손실 흐름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난 전고점 부근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물량은 보통 강한 낙폭 흐름이 나오고 폭락 흐름이 나온 뒤에 물렸던 물량을 비중 추가함으로 평당가를 낮춰놓기 때문에 이번 반등 위치에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본전 심리가 그만큼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크게 손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 본전 근처까지 올라오면 무조건 매도를 하겠다는 이러한 심리, 즉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의 투매 흐름이 조만간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돌파 흐름 자리에서 이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의 강한 저항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10만원 부근, 이 심리적인 라운드픽의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한 차례 가져가셔야 되고 잔량 비중은 FDA 승인 일정이 확정되며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나올 때 이때는 전고점 부근을 어떤 식으로 돌파하는지 여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번외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물량이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떠넘겨지며 앞으로의 돌파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이 되는지 이 여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시발점이 되는지 지난 전고점 위치의 최고가 자리에서도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나오며 마이너스 40% 이상의 폭락 흐름이 나왔듯이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도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 구간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FDA 승인 일정이 어떤 식으로 발표되며 승인 혹은 실패 여부에 따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승인이 될 경우엔 잔량 비중을 계속해서 보유해 전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랠리를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 지으시면 되는 거고 만약 실패가 될 경우엔 잔량 비중을 시장가로 손절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어떠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수익으로 마감지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난 전고점 위치에서 제가 이때도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무조건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앞으로의 폭락 흐름을 피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이때도 여러분들이 고집부려서 지난 폭락 흐름을 정통으로 맞았듯이 이번 반등 위치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 구간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셔야 마지막 반등 흐름 이후에 나오는 이 폭락 흐름을 피해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언제나 강한 돌파 흐름이 나오는 위치에선 매도의 관점을 바라보지 못하고
강한 폭락 흐름이 나온 위치에선 매수의 관점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점, 언제나 세력들에게 농락당한다는 점, 언제나 세력이 매수하고 있을 땐 여러분들은 매도를 하시고, 세력이 매도를 하고 있을 땐 여러분들은 매수를 한다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 주식의 판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며,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려면, 세력과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점, 과대 낙폭자리에서는 매집을 견고하게 끝내두시고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위치에선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3개월 전에 전고점 부근에서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오고 마지막 반등 흐름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찍어드렸던 영상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이미 영상 시청하신 분들도 지겹겠지만 한 번 더 시청해보세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태까지 HF이 다른 양아치 유튜버들이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신고가 흐름 계속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을 때 저 혼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무조건 폭락 흐름 나올 수밖에 없으니 매도하라고 정말 여태까지 수백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욕을 처먹어가면서까지 HF이 무조건 매도하라고 여태까지 정말 수백 번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시장이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다가오는 5월 16일 FDA 승인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면 이제는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어서 고점에서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으니 매도하라고 정말 여태까지 수백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자마자 정말 어떤 흐름이 나왔죠? 정말 제 말대로 지난 -80%의 폭락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그러니 현 위치에 최근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왔다고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당장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번호로 HLB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드려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전부 무료로 HLB의 정확한 매도가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HLB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HLB의 대응 전략 자료 HLB의 기업 전망부터 보드 자료, 투자 전략, 앞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이 나오기 전에 HLB를 지금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그리고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정확한 매도가까지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잡아드릴 테니까 제가 HLB의 정확한 매매 타점과 함께 HLB의 대응 전략 자료,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 PPT 자료까지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게 전부 무료로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당장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HLB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세 글자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폰으로 HLB라고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서 HLB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모두 무료로 실시간으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지난 전고점 위치처럼 또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못 잡아서 앞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 끝나고 폭락 흐름 이어지면 나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 한 번에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쉽게 갈 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HLB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자, 그러면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모두 무료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로봇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그러면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로봇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